좋았어요. 구달주입니다. 오늘은 이 대나무를 가지고 화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아마 대나무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쭉쭉 뻗는 결이 있고 마디가 있고 이렇게 쭉 뻗어서 또 마디가 있고 쑥쑥 자랍니다. 나이테가 없는 나무예요. 선생님, 대나무는 나이테가 있나요? 없습니다. 1년에 다 자라. 1년 안에 다 자란다고? 소름이네. 아, 키는 1년 안에 다 자라고 네. 이런 두께나 네. 단단함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진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활을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대나무 네 짝이 나왔고 얘를 이제 아 뜨거워 씨 이렇게 불 처리를 하면 노랗게 변해요. 노랗게 변하게 만드는 게 수분을 날려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대를 없애주고 여기도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수분을 날려주고 아 뜨거워 여기 두께를 최대한 탄력 있으면서도 균일하게 깎아볼게요. 이게 대나무 전용 칼이라고 해요. 훨씬 일반 칼보다 훨씬 무겁고 아무튼 되게 야생적인 칼. 어디 정글에 가도 살아남을 것 같은 칼. 자, 이렇게 대나무가 준비되었고 이제 요 마디에 있는 것들이랑 뒷부분을 좀 매끄럽게 다듬어볼게요. 장갑 끼고 이거 베이니까. 대나무가 손에 비일 수가 있는데 그 진짜 아프대요. 그래서 장갑은 껴줍니다. 우선은 활을 만들 때는 최대한 고든 대나무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도로 휘어져 있으면은 수직수평으로 힘을 줄 때 자꾸 힘이 엇나가니까 이게 부러지거나 망가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고든 대나무를 골라서 둥근 곡률이 없어지도록 편편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간 일반적인 피나무가 3차원 조각이라면 이거 약간 2차원 조각 같아요. 결이 너무 정해져 있으니까. 우와, 냄새. 약간 그 대나무 물 먹은 냄새가 확 난다.
우선은 이런 식으로 깎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대나무가 너무 얇아서 다시 깎아야 되나? 우선 토치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리가 길어. 불에 한번 끄슬러 보겠습니다. 가보자. 물 끓는 소리. 오, 소리 나. 미쳤다. 미쳤다. 물 끓는 소리 나요. 좋은 냄새. 진짜 뭔가 향기롭고 장작 같으면서 밥 짓는 것 같은 구수한 냄새가 나요. 두나 트라이 디스 앳 홈. 이렇게 나무를 두 개를 대고 여기에 손잡이를 덧대고 뒷면에도 손잡이를 하나 덧대서 활 대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얘가 손이 잡히는 손잡이가 될 겁니다. 선을 그리고 이대로 띠토끼개로 오려줬어요. 자, 이렇게 활의 부속품들을 칼로 다 다듬었어요.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면은 이렇게 총 4개의 부속품으로 2개의 활, 2개의 손잡이입니다. 이제 얘네들을 한꺼번에 조립해주면 되는데요. 진짜 마지막으로 시위를 걸 수 있는 고리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대나무 활 끝부분을 구부려줘야 합니다. 여기서 대나무의 재밌는 특징이 나오는데요. 대나무는 이렇게 열을 받으면 성형이 됩니다. 원하는 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구부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 그대로 물 등을 끼얹어서 온도를 확 낮춰주면 구부려졌던 모양 그대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밌는 대나무의 특성 덕분에 예로부터 대나무로 바구니도 만들 수 있고 효자손도 만들 수 있고 활도 만들 수 있고 이것저것 재밌는 모양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나무는 뜨거워졌다가 순간적으로 차가워지면은 뜨거운 열을 받았던 모양 그대로 모양이 그대로 굳는데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활 시위를 거는 곳을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진짜 탄내가 대박이에요. 단단하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활 시위를 걸 수 있는 구부러진 부분을 고자라고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고자예요. 이렇게 시위를 쉽게 걸 수 있도록 둥근 마감 처리까지 해주고 나면 이제 정말 거의 다 온 겁니다. 자, 이렇게 본드로 고정시킨 다음에 이 위를 실로 한번 둘둘 감아볼게요. 감았습니다. 이제 활 시위, 즉 활에다 거는 줄을 만들어 볼게요. 뭐 특별한 실을 사용하진 않았고요. 방금 쓰던 그 다이소 실을 한 3개 정도를 겹쳐서 끝부분에 고리를 만든 다음에 이 두 매듭을 고리에다가 걸어주면 됩니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 됐다. 이렇게 땡기면 활이 됩니다. 이게 불균형해요. 한쪽이 좀 더 올라가고 한쪽이 덜 올라가는데 그래도 처음 만든 거니까 만족합니다. 와, 무서워. 땡기겠어. 자, 그럼 이렇게 만든 대나무 활은 정말 쏴질까요? 자, 이처럼 대나무로 활을 만들면 실제로 쏴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암만 활을 만들어도 활을 쏘는 사람이 너무 못 쏘면 다 의미가 없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